네, 9시 30분입니다. 8월 10일 태풍이 오고 있는 날입니다. 피해 없으시도록 피해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방송, 제 방송을 듣는 분께서 너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방송, 또 제가 길을 넣어드리는 방송, 하태민경제TV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시장으로 내부의 흐름으로 와야 되는데, 코스피는 시장이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수 있겠네.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고. 자, 오늘 중앙 DNM이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가는 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랍니까? 네, 그런 그 뉴스 났다고 해서 매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은 돈못 법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행간의 의미를 제가 우리 정의원님 프로그램 CEO님께 이런 것들, 의미를 제가 행간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마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걸 보고 그냥, 야, 그냥 파트너십 체결이네, 별거 아니네,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팔 거고, 저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알려드리면 또 분위기 반전이 될 거니까, 지금 개장 초반의 흐름에서 중앙 DNA 빠진다 하더라도 해서, 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하실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냥 속닥하게 갈란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동안 안 되겠다. 정말 좀 뭐랄까, 너무 좀 뭐랄까, 그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비합리적인 이유로, 비이성적인 이유로 다른 주식을 함부로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막 주식시장에 영향을 줘서 저도 안 되겠다. 저도 이제 좀 확장을 해서 구독자를 좀 늘리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다음 달 정도부터는 저도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구독자를 늘려서 시장에 좀 합리적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 전개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이게 누군가 시장에 어른이 나와서 시장에 좀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너무 야바위꾼 같은 사람들이 활개를 치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빈의자님, 부산이 지금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해협의 해수기온이 30도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거기서도 엄청 또 에너지를 모아서 빨아올려서 지금 우리 상륙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번 태풍은 좀 다들 피해가 좀클것 같습니다. 네, 우영님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께 특급 참모로서 여러분 우리 애청자님을 펀드 매니저 이상의 위치로 만들어 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장 후 지금 33분 지났는데요. 미국 시장 어제 나스닥이 1% 이상 하락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이 심리적으로 작용해서 지금까지는 왔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내부에서 어떤 얼음이 벌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요, 네, 우리 AI 관련주. AI 관련주는 좀 오늘 상체는 좀 깊어 보입니다. 당분간 좀 우리 AI 관련주들은 좀 힘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제 엔비디아가 좀 너무 야무지게 빠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IT 쪽도 밀리고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오늘은 네오위즈 정도는, 자, 네오위즈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오위즈 장중 핫 종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그동안 많이 빠졌네요. 주가는 참 부담이 없습니다. 095660인데요.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요. 들어오셔서 095660 하시면 됩니다. 네오위즈의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은 P의 거짓입니다. P의 거짓. 이 P가 말 피노키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노키오를 가지고 각색을 해서 소울 라이크 장르다. 뭐 그냥 게임의 장르다 보시면 된다. 우리가
리니지 같은 걸 우리가 MMORPG라 그랬듯이, 그 소울 라이크 장르는 조금 변방에 있는 좀 매니악한 이 피는 피노키오의 피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 게임스컴 독일에서 이번에도 8월 23일 날 열립니다. 8월 23일, 25일 독일에서 쾰른에서 열리죠. 이번에 게임스컴 이제는 2023이 열리는데 작년에 여기서 삼관왕을 우리나라 게임 최초로 삼관왕을 했다. 근데 이 삼관왕을 한 게임은 다 대박이 나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PC와 그 다음에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거든요. 콘솔용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 장에 얼마, 다운로드 받는데 얼마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삼관왕을 하는 종목은 최소한 200만 장에서 최대한 1700만 장까지 팔리더라. 200만 장만 해도 엄청난 매출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동안에 주가에 쭉 반영이 되어 왔는데 작년에 게임스컴 끝나자마자부터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죠. 쭉 빠진 이유가, 네, 프리오드. 네, 사전 판매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별로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2구간까지 하락한 이걸 갖다가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보고 목표가를 내리고 오두방정을 떨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저는 그런 거는 우리 애널리스트 의견이 틀렸다고 봅니다. 제 판단은요. 우리 젊은 애널리스트분 열심히 하시지만 게임 좀 해보세요. 게임을 안 하니까. 지난번에 저기 펄어비스 주가 상승도 저는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하여튼 이것도 게임을 이 피의 거지, 지금 예를 들어 피의 거지 2다. 2다. 앞에 피의 거짓을 해본, 원에서 해본 사람이 있다. 그런 프리오더가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3가 나왔다 하면 사전 해보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앞에 해보고 재밌게 했으니까. 근데 피의 거짓은 처음 나오는 게임인데, 게임을, 물론 이제 처음에 다운로드 해서 맛보기도 조금 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오더까지 그렇게 할건 아니다. 결국 정식 판매를 해보고, 그때 살 경향이 많아서, 프리오더 가지고 주가를 운운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비합리적이라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거는 기회다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전략을 짜드렸냐면, 8월 10일 날, 오늘이죠. 2분기 발표 일정인데, 부진한 성적표가 예상된다. 그래서 발표 직후 매수에 나서는 게 좋겠다. 왜? 8월 23일 날, 8월 23일 날, 게임스컴 2030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 이 내용을 알면 합리적 전략이 쓰는 거고, 이 내용을 모른다 한다면요, 2분기 실적을 보고 아이고 2분기 적자네 해서 또 팔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기업 이 주식 투자란 건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알고 아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이 뭔지 알고 또 벌어지는 뭐 게임쇼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벌어지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9월 17일 날 이겠죠. 9월 19일에 정식 발매가 되죠. 제가 볼 때는 8월 23일 이 구간부터 9월 19일까지 계속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지 매도 타이밍이 전혀 아니다. 자, 이렇게 제가 참모로서 분석해서 조언을 드리면 우리 CEO님들이 경영자로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영자로서, 전략이 쓰시죠. 그런데 그런 거저 같은 참모가 없다 모른다 하면 아이고 2분기에 적자네 하면서 팔겠죠. 아이고 팔아야지 하고 팔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참 지식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CEO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제가 해드리니까. 그래서 제 방송 들으시고 제 카페 들어가면 영상이 있음 저기 리포트가 있으니까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상 핫종목이었습니다.
그다음 비누의자님 하이드로리튬은요 지금 아마 공매도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운도 없이 지금 그 나이스 정보통 나이스 신용정보죠. 그게 코스피로 가면서 하이드로리튬이 지금 코스닥 150에 편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오늘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공매도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공매도 지금 하는 친구들 나중에 쌍코피가 터질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왜 맞습니다. 아니, 물론 예전에는 공매도가 안 됐지만 공매도나 주식 매매나 똑같습니다. 이 주식도요, 이 바닥권에 사실 사야 되는데 예를 들면요, 기업을 분석하고 이 바닥권에 사야 되는데 이때는 손이 안 나갑니다. 또 이렇게 빠지면요 부정적인 얘기 엄청 합니다. 호사가들의 입방아가 잘 모르면서 빠질 때는 부정적 얘기고 올라갈 때는요 또 엄청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주식시장이거든요. 항상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매도를 예를 들면 공매도를 치더라도 이럴 때 쳐야 되는데 뭐 공매도 가능했다고 친다면 그때는 못합니다.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매도 바닥권에 공매도 요 바닥권에는 나쁜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공매도하는 친구들이 코피가 터지는 겁니다. 아마 코피가 터질 거예요. 네. 그다음 우리 피셔맨님 2차전지 응급제 흑연의 실리콘으로 이동하던 이제 리튬 메탈 자 그런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2차전지에 대해서 아세요? 지금 그 여러분 뉴스 보면 막 맨날이죠 뭘뭐 전고체 전지 뭐 그다음에 뭐 나트륨 전이 온갖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쓰는 전지 있잖아요. 그까지는 이제 안정화가 돼서 휴대폰에 쓰이는 2차 전지. 또 이제 기술이 완전히 안정화됐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요, 아직 초기입니다. 초기. 기술도 초기고, 그래, 실리콘 응급제도 실리콘도 산화물로 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로 하기도 하고, 뭐, 지금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초기라서 그렇죠. 이 전기차용 2차 전지는 초기라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술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의미를 두지 마시고 아 초기니까 그냥 별소리 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상용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용화. 그래서 그 나노 신소재 대주 전자 재료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도 얘가 포르쉐 타이칸 모델에서 적용이 됐잖아요. 실리콘 응급제가 상용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실험실에서 해본 것과 상용화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건 아마 실험실에서 해본 것들이 실제로 적용될지는 한 10년, 15년이 걸리겠죠. 그래서 막 온갖 얘기는 다 나오는데 그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냥 아 그냥 그런 거구나 초기라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저님 제이온은 언제 오를까요? 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흐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슈 분석에서 해놨죠. 2차 전지 줄에 네 가지 흐름. 2차 전지는 지금 보통 네, 지난 2월에 출발해서 4월 상순에 고점을 찍고 5월 중순까지 조정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사실 5월 중순 저점 근방에서 머물러 있는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근데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들은 센 종목들이죠. 그게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금양. 요세 종목은 아직은 20일선 위에 있는 흐름이 있고요. 극히 소수죠. 그다음에 21선에 걸친 종목. 네.
아직은 그래도 요 종목도 세다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SKIET, 분리막,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이 겨우 두 종목이 있죠. 그 다음에 21선 하향 돌파한 종목. 그래도 요 종목도 아직은 세다. 5월의 저점보다는 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WCP, 역시 분리막이네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비엠, 나노신조제, TC스틸. 네, 굉장히 좀, 이제 분리막, 니켈 도금 강판, 실리콘 응급제, 이런 종목은 그나마 아직은 이런 상태인데, 대부분의 종목은요, 이러고 있어요. 5월에 저점 근방에서 약간 위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전부 다. 그래서, 제이오도 여기 있잖아요. 제이오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제이오가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 2차전지가 지금 개별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워낙 다섯 종목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이 선량한 피해를 입었다 그랬죠.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 왜냐? 자, 최근에 보면요. ETF가 그전에는 그 타이거 ETF, 미래 타이거 ETF가 2차전지 소재 ETF가 등장하니까 여타 ETF에서 환매돼서 들어가는 자금들이 꽤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환매 매물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전반적으로 환매가 되고 있어요. 2차 전지가. 야, 단기 상승 수익률이 높다. 이런 환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는 업황의 문제가 아니니까 수급상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게 집중화되면 몰빵 펀드가 나오면 후유증이 이런 식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몰빵 펀드 한다고 여타 2차 전지,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그래서 이런 건 별로 움직임이 없잖아요. 삼성 SDI. 그래서 이런 종목이 많은 펀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해약해버리는 거죠. 판매해버리는 거죠. 야, 이거 움직이지도 않는 삼성 SDI가 뭐 이렇게 ETF가 많아? 에코프로 같이 저런 거 있는데 옮겨야지. 이렇게 돼버려. 그럼 삼성 SDI는 판매 매물을 받고 빠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결국 지금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오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그 몰빵 펀드의 후유증은 이런 구조로 전개된다. 그래서 그 몰빵 펀드 후유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러면 아마 개성 있는 종목들, 뭐, 제이오, 이녹스 다 개성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몰빵 펀드 이런 거 기관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수 종목이 초기에는 소수 종목에 집중됐다가 나중에 다 같이 피해를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수급 한번 볼게요. 9시 48분입니다. 이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보겠습니다. 자, 양시장 조금 안 좋아졌네요. 코스피는 아까보다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0.46% 빠졌고요. 상승 종목은 344개, 하락 종목은 네, 502개. 상승 종목은요, 36개가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은 46개가 늘었습니다. 하락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네요. 코스닥이 입장인데요. 코스닥은 더 낙폭은 커졌습니다. 0.92%까지 좀 전에 밀렸었고요. 상승 종목은
488 한학 종목은 1020개. 자, 그래서 상승 종목은 그래도 두개 늘었고요. 하락 종목이 아닌가요? 하락 종목은 19개 늘었습니다. 역시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네요. 네, 고탁 시장은 오늘도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데, 과연 좀 전반적으로 무거운 양경인데, 좀 상승 종목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상승 종목이 늘어나려면요, 이 지금 중국 관련주 분위기가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 테마가 확산이 될수 있을까요? 바이오라도, 이제 바이오도 지금 밀리고 있는 판이고, 지금 뭐 엔비디아로 볼 때는 이 소부장이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이 중국 관련주 분위기가 바이오로 확산되고, 이게 좀 2차 전지로 확산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또 우리 아드님이 제이오 말씀을 한번 하시니까 제가 이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물려서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시나 전략을 짜보드릴게요. 자,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이 주식 다 물려 계시거든요. 특히 개인 투자자는 아마 2차 전지에 많이 아마 4월 달에 물리신 거 지금도 대체로 들고 있으시지 싶은데, JO는 뭐냐? 우선 액면가 100원입니다. 자본금 31억, 영리하네요. 자본금이 작아서, 네, 이렇게 앞으로 순이익이 나면 재무구조가 확실히 좋아지겠죠. 뭐냐? 이해 잘까? CNT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CNT 탄, 카본 나노 튜브, 도전제, CNT 도전제 들어보셨죠? CNT 도전제는 말 그대로 전기가 좀잘 통해라. 전자이동이 잘 되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CNT 분말에다가 용매 녹여야 되죠. 그 다음, 분산제. CNT는 잘 엉겨 붙습니다. 특성이 있어서 분산제. 요게 나노 신소재가 하는 거죠. 그래서 CNT 분말을 이 회사는 요것 만드는 회사. CNT. 를 만드는 회사다. CNT를 만드는데 이제 종류가요. 싱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월이 있고요. 뭐 일단 멀티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월이 있고요. 그다음 싱글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면요. 이 CNT가 이한 겹으로 껍질이 한 겹으로 된 거. 그게 싱글월이고요. 신월은 한 7겹, 10겹 이렇게 된 거고, 멀티월은 수십 겹. 그러니까 얘는 치면 좀 동아줄 같은 느낌이죠. 네, 이거는 한낮의 실 같은 느낌이고요. 싱글월이 이게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사용된다. 멀티월은 양극재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월은 이 회사가 야, 우리가 신월인데 싱글 정도는 아니지만, 야, 신월도 음극재 사용할 수 있어. 음극재 써봐. 가격이 매우 싸.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요거는 싱글월은 지금 전 세계에서 옥시알사가 양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코쿤이죠. 코본이라는 회사, 부산에 있는 조그만 회사가 소량을
해본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신월이 주력이고 앞으로 네, 싱글월도 기술을 개발해서 생산할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가 싱글월을 생산하게 되면 주가가 아주 급등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제가 평을 들어봤더니 제이오는 참 괜찮은 회사다. 평이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아, 지금 이렇게 싱글월이 이런 거구나. 싱글월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매출이 분기 매출을 보니까 아직은 양극재용 멀티월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월은요, 그렇게 매출이 없더라고요. 신월 매출이 늘어도 상당히 좀 부재로 작용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이니켈, NCM, 하이니켈의 NCM 할때 지금 811이 정도까지였고, N이 니켈 8, 코발트 1, 뭐, 망간 1인데, 점점 코발트는 점점 줄이고, 예전에 622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니켈로 갈수록 전에는 CNT가 올라갈수록 CNT 비중이 CNT를 쓰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황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지금 증설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증설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런 개별적 재료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워낙 몰빵 펀드 영향으로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는 단계라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또 개별 기업별로 재료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업 내용을 우리 CEO님들이 아시면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신 거고요. 이런 거 모르시면 주가 빠지면 한없이 불안하죠.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빠지면 한없이 불안하게.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왔는데,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양시장에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프로그램 매매 위주로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코스닥이 문제인데 코스닥이 오늘 지금 하락 종목이 1000개를 내외로 움직일 정도로 오늘도 여전히 쏠림 현상이 있다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남아있는 게 상승 종목이 과연 좀 늘어나서 쏠림 현상이 해소되느냐 하는 문제. 근데 그걸 해소가 되려면 오늘 중국 관련주 분위기가 여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 좀 확산되면서 이들 종목의 상승 종목이 늘어나면 좀 분위기도 개선되면서 될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전반적으로 오늘 또 하락 종목이 1000개 안팎을 움직이는 좀 맥없는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는 2차 전지의 좀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지 바이오주들이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 하이드로리튬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객관적인 자료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 제 카페 다 있거든요. 들어와 보시면 그 어떤 증권사에도 없는 수산화 리튬 관련 것들 다 있고 최근에 보셨겠지만 일본 수출도 했고 새만금 공장도 착공하고 그러니까 수산화리튬 양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을 품을 게 없는데 문제는 시장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잘 없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여전히 뭐 사기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네, 공급계약이 나오면 더 이상 잡소리를 안 하겠죠. 요게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지 싶은데요. 이게 공급계약이 나오면 아마 완전히 달라지는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하락은요, 엊그제부터, 이날부터, 공매도가 가능해졌어요. 어제는 공매도는, 어제 하루는 금지였고요. 공매도 영향이 지금 받고 있는데, 이 공매도, 바닥권에서 공매도 하는 세력들, 요 코피가 한번 오지게 터지리라 봅니다. 지금은 공매도 때문에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저는 본질에 집중하셔서 합리적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카페 자료 많으니까요.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또 전략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그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남은 시간은 계속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장중 속보로 여러분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 브레인 하태민이었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네, 모시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